안녕하세요, 혜성입니다.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건 쉐이더예요. 언제나 쉐이더를 갖고 오죠. 네, 이번에 갖고 온 쉐이더는 밤이 되고 있네요. 낮으로 바꿔볼게요. 이번에 갖고 온 쉐이더는 크리퍼 쉐이더인데요. 크리퍼 쉐이더 요청이 은근 많았어요. 근데 제가 좀 늦었죠. 전또 올린 줄 알았는데 지금 제가 쉐이더를 막 찍고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름들이 막 헷갈려요. 그래서 올린 줄 알았는데 안 올렸더라고요. 아무튼 이번에 갖고 온건 크리퍼 쉐이더고요. 보시면 일단 제가 텍스처 팩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았는데 땅이 매우 깔끔깔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무슨 텍스처 팩을 처음에 적용한 줄 알았어요. 근데 아니에요. 저 텍스처 팩 적용 자체를 안 했어요. 자, 보시면 땅이 깔끔깔끔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림자 아주 자연스러워요. 왜 추천하는지 알것 같아요. 확실히 모바일 중에선 퀄리티가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일단 물을 보시면 물도 왜 저사양 PC 쉐이더와 비슷하게 아주 깔끔하고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. 물속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물속으로 가시면 야, 이거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어요. 자, 크리퍼가 있네요. 자, 일단 물속은 저렇게 됐고, 물 괜찮습니다. 그림자 괜찮아요. 밝기도 적당. 솔직히 저 같은 경우 이 정도 밝기는 너무 세다고 생각하는데, 뭐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할 거라 믿어요. 그리고 이렇게 그림 어두운 정도도 딱 적당해요. 이제 횃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횃불은 이 정도. 진짜 뭔가 따뜻하진 않은데 약간 차가운 느낌이에요. 횃불이 차가운 느낌인데 나쁘진 않아요. 역시 크리퍼라서 그런가?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번 이어서 그림자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자, 나무문도 안 됩니다. 역시 모바일의 한계, 어쩔 수 없어요. 들고 있으면 되는 것도 안 되죠. 여러분들이 이것도 해달라 하셔서 해주고 있는데, 태그인 거. 잠깐만요. 이걸 한번 부셔보자. 안 되죠. 아예 안 됩니다. 순간 약간 착각했는데, 아예 안 됩니다. 아예 안 되신 걸볼 수가 있고요. 자, 전체 샷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죠. 하늘에 구름까지 움직인 게 보이네요. 근데 제가 보기엔 저건 그냥 이미지를 따온 것 같고, 이미지를 따온 것 같아. 자, 정글 쪽도 마침 여기 있었고, 정글도 이렇게 돼 있네요. 자, 이상 이상했고요.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. 뭔가 부서졌는데. 그럼, 안녕히 계세요.